삼각형의 넓이 총 정리해드릴게요. 그때 안 해줬죠, 한 번도. 그죠? 후딱 정리할게요. 이거 한 5분이면 정리하거든?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 이거만은 그냥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 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로만 쓰세요. 알았죠? 준비됐습니까? 자, 1번. 그냥 싹 다 정리해주는 거예요. 모르면 수학 포기해도 인정해줄게. 이 정도는 포기해야 돼. 지금까지 몰랐으면, 그죠?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됐죠? 2번. 이제부터는 모를 수도 있는 거야. 포기하지 마. 2분의 1 AB 사인 끼인가? 사인 세타라고 많이 하거든? 자. AB 세타 끼인가? 2분의 1 AB 사인 끼인가? 2분의 1 AB 사인 끼인가? 알았죠? 괜찮지요? 3번. 합니다. 4알분의 ABC. 저 대문자 R은 뭘까? 오, 맞아. 외조본. 아주 훌륭해. 그래. ABC는 세변의 길인 거 알죠? 자, 이거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보면은 지금 여기가 세타잖아. 끼인가, 그쵸? 여기가 AB고 여기가 B면 여기 C라고 쓸 수 있겠네? 납득하십니까? 그러면 사인 법칙 때문에 사인 세타분의 C는 뭐라고 쓸 수 있어? ER이라고 쓸 수 있죠.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ER이잖아. 그러니까 사인 세타분의 C는 ER이라고 쓸 수 있잖아. 역수취하면 C분의 사인 세타는 역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시요. 얘 올리고 얘 나눠. 그러면은 ER분의 C는 사인 세타야. 다시 얘 올리고 얘 나눈 거야. 사인 세타 자리에 ER분의 C 들어가도 괜찮지? 여기다 넣어. 그럼 ER분의 4R분의 AB, C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어쨌든 그냥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유도해준 거야. 납득하시죠? 사인 세타 자리에 너 대신 넣으면 이거 나와, 그냥. 됐죠?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때, 변의 길이와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때, 변의 길이와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때 삼각형의 넓이는 이걸 쓰면 됩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4번. 장담할 수는 없지만 거의 맞을 거예요. 나의 그 축적된 그 경험에 의하면. 알았죠?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온 삼각형의 넓이야. 알았죠? 이거 빼고, 이런 거 빼고,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 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저 소문자 R은 내접원의 반지름이야. 뭐의 반지름이라고? 내접원의 반지름. 이렇게 할 때. 알았어요? 내접원의 반지름을 할 땐 2분의 1 R 가로 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 여기가 R이면 여기도 R, 여기도 R. 공감하시죠? 이 삼각형의 넓이 뭐야? 2분의 1 AR. 이 삼각형의 넓이 뭐야? 2분의 1 BR. 이 삼각형의 넓이 뭐야? 2분의 1 CR. 2분의 1 R로 묶어내면 이거. 다 더한 게 큰 삼각형의 넓이. 말로 했지만 충분히 납득하셨죠? 괜찮죠? 됐어. 이거 뭐를 할 때? 내접원을 할 때. 5번. 새 변의 길이를 알 때예요. 알았죠?
이렇게 세 변의 길이를 알 때예요. T를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합시다. T를 뭐라고 그런다고?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한대. 납득하십니까? 괜찮죠? 그때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루루 T T 빼기 A T 빼기 B T 빼기 C 이렇게 구합니다.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배웠을 수도 있어. 중3 때. 잘 봐요. 설마 3, 4, 5 직각삼각형에서 이 공식을 쓰는 바보는 없겠죠. 근데 확인은 해보자고. 제로 되나? 알았죠? 넓이가 4, 32, 2로 나는 몇인 건 알고 있어? 6인 건 알고 있죠? 6이 나오는지 확인해보자고.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죠? 그치? 다 더해서 2로 나누면 몇이야? 7에다가 5 더하면 10인데 11을 2로 나누면 6이야. 그럼 t값이 몇이야? 6인 거야. 다 더해서 2로 나눈다. 다 더해서 2로 나눈다. 루루 6 곱하기 6에서 한 변 빼 1 곱하기 6에서 한 변 빼 2 곱하기 6에서 한 변 빼라니 끼 3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6, 6에 36에 루트 지었으니까 6. 알았죠? 세 변의 길이를 알 땐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얘랑 얘랑 만나지 말라는 법 없죠. 다 세 변의 길이랑 연관이 있는 거니까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도 중학교 때 봤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세 점의 좌표를 알 때. 이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구두끈 공식, 신발끈 공식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알았죠? 끝내 이걸로. 이제 마지막 끝난 거야. 이게 삼각형의 넓이 올 마스터. 더 이상 더 알 필요도 없어. 이 정도만 알면은 게임 끝. 갑니다. 2분의 1 절대값 좌표 한번 써주는 거야. 본 적 있죠? 한번 좀 이따 물어봐야 되겠다. 궁금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X, Y, X, Y, X, Y. 이렇게. 괜찮아요? 되게 어려운 게 처음에 썼던 걸 한번 더 써야 돼. 이게 제일 어려워. 처음에 썼던 걸 뭐라고? 한번 더 써야 된다. 야, 이게 거의 지옥가도 같은 공식이지. 처음에 썼던 걸 한번 더 쓰셔야 돼요. 알았죠? 이거 꼭 기억해. 왜 구두끈 공식이냐면은 끈처럼 묶기 때문이야. 이렇게 묶어. 노란색으로 묶었어, 끈. 가자.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야. 2분의 1, 절대값. 노란색 부분. 곱하면서 더해. 곱하면서 뭐 하라고? 더해. 곱해.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2, Y1 빼기. 곱하면서 더하라니까? 곱하면서 더해보면 x2 y1 더하기 곱해 x2 y2 더하기 곱해 x1 y3 꽉 이렇게 돼있고 얘가 핑크색 부분이야. 예시도 들어드릴 테니까 잘 적으세요. 나 틀린 데 있으면 말해줘. 틀렸어? 예? 예? 3이지. 또 어? 이거? 잠깐만. 윽! 이거 맞지? 맞죠? 오케이!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검산해 줄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맞아! 완벽하게 했다. 나 궁금해졌어 갑자기. 어이구 이렇게 짧아요. 좀 길게 나와. 난 구두끈 공식 들어봤다. 써본 적 있다. 한 명. 또 왜 그래 다 안 쓴 척해. 왜 두 명. 써봤지? 해봤죠? 처음? 난생 처음? 처음 본지도 모르겠어? 처음 봤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예시를 들어줄게요. 얘 예시야.
이거 하기 싫다. 0,0, 2,1, 2,3. 자,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은 내가 되게 쉽게 냈으니까 얘는 사실 구두근 공식, 이 사선 공식을 쓰지 않아도 넓이는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수직이니까 이 큰 삼각형에서 이 작은 삼각형 빼주면 내가 원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겠죠? 저 이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죠? 한번 구해볼게. 밑변의 길이가 2고요. 높이가 3이야. 그러면은 2, 3, 6을 2로 나눈 거니까 3 빼기 맞죠? 빼기 아래쪽 2 곱하기 1, 요 1이잖아. 2로 나누면 1이니까 3에서 1 빼면 몇 나와야 된다? 2. 그래갖고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2라는 거 알 수가 있어. 그죠? 근데 얘를 이런 아이디어 다 제끼고 그냥 구두쿠 공식을 쓰면 2분의 1 절대값 좌표 0,0 좌표 2,3 좌표 2,1 처음에 썼던 거 한 번만 더 이렇게 쓰는 거야. 되겠지요? 그래서 구두끈을 묶으면 돼. 2분의 1 절대값 짠 묶어봅시다. 윽! 0 곱하기 3은 0. 윽! 2 어이구 0. 뭐야 이건 도화기랑 0을 같이 쓰려는 나의 성질 급함. 빼기 얍 0 어이구 6 6호 0. 이렇게 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돼.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2 빼기 6이니까 마사. 마사의 절대값 씌우면 4. 4를 2로 나누면 2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납득하셨죠? 그래갖고 5번과 6번 정도는 알면 계산이 많이 심플해지는.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삼각형으로 쪼갠다. 어떤 삼각형에서 어떤 삼각형을 뺀다. 어떤 삼각형에서 어떤 삼각형을 빼라. 이런 식의 문제를 풀게 마련인데 그냥 좀 머리 아이디어를 생각 안 하고 심플하게 가려고 할 때는 은근히 많이 쓰이는 공식들이니까 남들도 쓰니까 우리도 뒤질 순 없잖아. 그죠? 쓰자고. 이 정도까지만 알면 고등학생이 알아야 될 삼각형 공식은 다 알고 있는 거야. 괜찮습니까? 됐죠? 다 정리해줬다. 웬만한 유형 다 정리해줬어요. 세 변의 길이를 할 때, 세 점의 좌표를 할 때, 내조건의 반지름 튀어나왔을 때, 외조건의 반지름 튀어나왔을 때. 그쵸? 변변, 사인, 기인각 다 알려줬어. 많이 쓰이는 거.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필기 다 하셨죠? 이쪽 건 지워도 될 것 같아. 그림은 세 도시 ABC를 서로 잇는 직선 도로를 나타낸 것이다. 각 A는 120도라고 알려줬네요. 120도래요. 120도다. 그리고 문제에서 나온 건 뭐냐면은요. B와 C를 3대 4로 내분하는 점에 D 도서관을 세웁니다. D 도서관을 세운대. 3대 4로 내분하는 점에 D에 도서관. 이렇게 도서관 이렇게 세운대. 도서관.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생긴데 뭐라고 하는데 AD의 길이를 구하세요. 우리 집에서 도서관까지 직선 거리는 몇일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직각이죠. 그죠? 맞아? 고개 끄덕이면 안 되지. 왜 고개 끄덕이는 거야? 그냥 내가 직각 같아 보여서 직각이라고 했는데 맞는데 이러면 안 되죠. 감각적으로 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직각인지 아닌지 모르지. 모르는 상태야. 알았죠? 그림이 그럴 뿐 직각은 아니지. 모르지, 모르지. 정확하게. 보이니? 보여?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이 변의 길이 보여? 이것도 보여? 이거랑 이거 보여? 중학교의 생명과도 같은 그 공식. 이게 3대 4인 거 보이니? 내가 동그라미 치는 거 비율이야. 3대 4. 3대 4. 아랫집, 윗집, 아랫집, 윗집.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러면 가오리 정리인 거 알아? 가을 이등분한다. 이게 이 문제 다야. 가오리 정리. 해줬던 것 같은데 뭔가 똑같은 걸 계속하는 듯한 이.
알죠? 가오리처럼 생겨서 가오리 정리. A 대 B는 뭐 대 뭐다? C 대 D다. 여기다 문제는 가끔씩 X로 나올 때도 있어. 그럼 무슨 가오리 정리야? 죽은 가오리 정리. 죽었을 때 저렇게 표시하잖아, 만화책에서. 아니니? 아, 어쨌든 이게 3대 4니까, 이게 3대 4니까 각을 2등분하는 선이야, 얘가. 납득하시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저거 이제 구할 수 있잖아. 여기가 60도고 여기 몇 도야? 60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핑크색 어떻게 구하면 돼? 핑크색. 핑크색 뭘로 구해? 알고서 말을 안 하는지 풀어봐. 지금 당장 풀어봐. 궁금해 내가. 지금 이게 되고 있는 건지 나 혼자 하는 건지 궁금해요. 핑크색 구해봐. 딱 답을 구하면은 손가락으로 딱 표시해. 선생님 구했습니다. 이렇게 꼭 얘기해 나랑. 여러분 지금까지 안 나왔으면 못 푼 거잖아요. 확인하겠습니다. 풀 수 있는 개념은 다 알려줬거든. 근데 나는 왜 안 떠올랄까를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제발. 신기하죠? 이걸 내가 계속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떠오른다는 거. 몇 명 못 풀었거든, 지금 문제? 완전체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 저 큰 삼각형의 넓이는 오른쪽 왼쪽 삼각형의 넓이 합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이 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 B 사인 K인각 120도라고 되어 있는 거고, 2분의 1 왼쪽 삼각형의 넓이 15, 이거 구하고 싶은 건 X라고 둡시다. 15 X 구하고 싶은 거야. 사인 몇 도라고 해야 돼 이거? 60도 더하기 오른쪽 삼각형 갑니다. 2분의 1 A, B 사인 K인각이잖아. 그럼 2분의 1 A 몇이야? 20. 구하고 싶은 거 X 사인 K인각 60도. 이렇게까지 떠오르면 된다고.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 이게 마음속에 계속 있어도 떠오를까 말까인데 연습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떠오른다고, 알았지? 그래서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랑 똑같거든? 맞죠? 그래서 내가 진짜 믿었다 여러분들. 괜찮아? 그리고 이것도 괜찮죠? 약분되는 거 다 이해하시죠? 사인 120도나 사인 60도나 똑같아. 더해서 180도면. 그래서 15 곱하기 20은 300은 15x 더하기 20x야. 35x는 300, 35로 나누세요. 그럼 X는 35분의 300, 7로 나누면, 5로 나누면 5, 7에 35, 5, 6, 30,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야? 흰색을 묻혔는데 핑크색이 묻어. 됐죠? 이렇게. 됐어요? 잘 기억하세요? 듣고 나니까 별거 아닌데 안 떠오른 아이들 있죠? 그지? 꼭 공부해야 돼. 다음 문제 11번. 필기하세요 얼른. 이거 중요하다. 야 이거 무시했다가 진짜 큰 코 다친다. 제발 잘 공부해 놓으세요. 11번. 반지름의 길이가 6, 3인 원의 둘레를 6등분하는 점 중에서 연속된 세 개의 점을 A, B, C라고 하자. 6등분했대요. 알았죠? 연속된 세 점을 A, B, C라고 하고 그걸 포함하지 않은 뭐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걸 P라고 한대. 그랬을 때 AP 더하기 CP. AP 더하기 CP?
는 사각형 A, B, C. 이거 사각형 넓이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우선 이 두 가지 두 길이를 줬어. 근데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래. 근데 전체를 6등분 했대. 전체를 6등분 했으면 360도를 6등분한 거니까 60도가 한 변의 중심각이겠지. 그래가지고 6등분 했다니까 잠깐만. 그리고 보면은 여기 중심이 어딘가에 있을 거고 이렇게 6등분 했다는 거야. 이렇게 6등분. 여기까지는 6등분한 점 중에서 3개 얘네들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가면 몇 도라는 걸 알아? 60도인 거 확실해? 6등분 했으니까 이건 360도 6등분하면 60도잖아. 맞죠? 그렇죠? 그러잖아. 60도지. 무슨 삼각형? 2등변 삼각형. 그러면 두 밑각의 크기 어때? 같죠? 60도인데 남은 거 120도. 반띵하면 60도. 2등변 삼각형이네. 60, 60, 60. 어머, 정삼각형이네. 이 길이가 반지름 몇이라고 돼 있어, 문제? 3이니까 이거 몇이라는 걸 알게 됐어? 3. 이거 몇이라는 걸 알게 됐어? 같은 이유로 3입니다. 그러면 사각형의 총 둘레 길이를 알아버렸네? 납득하시죠? 해보겠습니다. 알았죠? 여러분, 변변 알고 있지? 60, 60, 60, 60, 60, 60, 60이니까 이각 알고 있지? 몇 도야? 120도지. 쓰다. 다시. 60, 60, 60, 60, 60, 60, 60이니까 이게 몇 도야? 120도지. 공감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이 나오면은 다각형이라고 하잖아. 사각형 이상부터 다각형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네들은 우리가 알기 쉬운 삼각형으로 쪼갠다고 생각해요. 나눠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세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띡띡 있으면 이 삼각형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야. 나눠 보시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쪽 삼각형 넓이는 구할 수 있잖아. 맞아요. 되잖아. 그래서 내가 저 핑크색 보조선을 과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끝이야, 끝. 사각형의 넓이가 나왔어. 잘 못 구하겠지. 나눠라야. 삼각형으로. 근데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 길이가 3이니까 여기 120도잖아. 그럼 이쪽 삼각형의 넓이는 구했네. 2분의 1 A B 사인 120도 더하기. 이게 답이잖아. 그치? 얘만 잘 처리하면 되겠네. 맞아. 이거 더하기 이게 몇이라는 걸 알아? 8이라는 거 알지? 어떻게 구하면 돼? 도와줘. 어떻게 구하면 돼? 응? 저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얘는 어떻게 구해? 얘 어떻게 구하면 참 좋을까? 여기 끝났잖아. 노란색 삼각형에서 얘랑 얘가 X라고 두고 Y라고 둔다면 X 더하기 Y는 8이라는 건 알고 있는 거야, 지금. 공감하시죠? 괜찮잖아. 이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구할까에 대한 얘기야, 지금. 우선 이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 핑크색 길이? 요 핑크색 길이는 구할 수 있겠죠? 이 길이. 이 길이는 무슨 법칙을 쓰면 구할 수 있어? 코사인 법칙을 쓰면 구할 수 있겠지. 구해볼게.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이걸 별림이라고 할게. 그러면 별림의 제곱은 339 더하기 339 더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코사인 120도야. 좀 조그맣게 적었는데 괜찮이 따라왔니?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별 제곱은 18, 9이 18,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계산을 해주면 18 더하기 9가 되고 27. 얘는 3루트 3이라는 걸 알아. 루트 27. 루트 27.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구해? 그 세변의 길까지는 아직 모르네, 그지? 여기서 어떻게 구할까? 도와줘, 나 좀. 납득은 했죠, 지금까지? 어떻게 구할까? 말해봐. 구해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요, 지금 AP랑 CP가 X 더하기 Y라고 줬잖아. 그죠? 맞죠? 그죠? 근데 나는 지금 이것만 알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XY? 얘가 알고 싶은 거. 왜 게임이 끝나요, 선생님? 여기가 120도면은, 와, 이거, 아니, 이거 몇 도야? 60도야. 뭐야? 선생님, 저런 게 어딨어요? 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잘 알아두세요. 알았죠? 내접하는 사각형 있지. 뭐, 무슨 하는 사각형?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으면은, 별 더하기 다른, 다 중학교 수학이야. 나한테 물어보지 마. 별 더하기 다른 180이야. 알았죠? 그래서 여기가 120도니까 여기가 몇 도로 확정돼? 60도로 확정되는 거니까 여기가 몇 도야 지금? 60도거든. 그래서 지금 KMR은 2분의 1 XY 사인 게임각이 답이니까 정답 미 XY만 구하면 될 거잖아. 이렇게 된 거야. 납득하시죠? 괜찮지요? 그래서 이 XY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니까 뭘 쓰고 싶어?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맞아? 코사인 법칙 여기다 써도 괜찮겠니? 맞아? 그래서 써보면은 코사인 법칙 쓴다. 몇 자 쓰자 했니? 구석에서 해가지고 지금 이거 제곱은 뭐야? 27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도와줘. 마이너스 2xy 코사인 60이거든? 코사인 60은 2분의 1이지?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27은 빼기 2xy 빼기 xy가 될 거야. 확인해.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랑 약분돼 가지고 사라질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XY가 될 거야.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배웠던 곱셈 변형 공식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XY만 사라지면 돼. 됐죠? 이상한 데 있으면 빨리빨리 말해. 표정들 안 좋지 말고. 그러면 아, 왜 이걸로 표현한 거야? 얘 알잖아. 8이라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좀만 밑으로 내려와봐. 그럼 27은 8, 8에 64 마이너스 3XY라고. 그래갖고 넘겨오고 넘기면 3XY는 여기서 27 빼주면 되니까 7. 야, 나 뺐으면 잘했니? 37이네. 맞죠? 그지 같은 숫자네. XY는 몇이다? 3분의 37 이렇게 되는겨. 맞아?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제 가자. 이제 답 낼 거야. 얘랑 얘랑 연결되는 거야.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9 루트 3. 이거 답이 이상하다, 나. 더하기 이렇게 될 거고 2분의 XY는 지금 3분의 37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37 곱하기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저 계산을 하면은 으아흐 어머 진짜 더하기 12 내가 제일 취약한 이거 날 것 같아. 통문까지 해볼까? 그럼 12분의 43, 39, 27. 27이랑 37이랑 더하면 몇이야?
64, 63. 약분이 되네, 어머. 약분을 하면 2로 약분을 하면은 6. 잠깐만, 4로 약분이 되네. 3분의 4, 1은 4, 4, 6, 24. 이거니? 두 개 없으면 망했는데? 답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내가 쉬운 거, 어려운 걸 내서 그런 거잖아, 이게 지금. 애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들이라고, 지금, 실제로도. 돼요?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잘 봐. 그지 같은 사각형의 넓이잖아. 페브리지 아니라네? 페브리지 다 썼었는데. 그래갖고 이게 삼각형과 삼각형의 합으로 구한 거야. 맞죠? 그래갖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써야 되는데, 지금 띡띡 120도니까 이 왼 이쪽 삼각형은 쉽게 구할 수 있다. 여기는 문제가 안 되잖아. 근데 이쪽 삼각형이 이제 문제인 거잖아, 우리의. 그래갖고 변 더하기 변을 알려줬어, 현재. 그래갖고 푸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머릿속에서 잠깐 생각했던 게 외조번이 보이니까 4의분의 ABC를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떠올랐어야 해, 그죠? 4의분의 ABC. 근데 어차피 그건 곱을 알아야 되잖아. 띡띡띡의 곱을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갖고, 이거 생각보다 힘들겠네? 라고 살짝 넘어가. 그리고 변변변을 다 안다면은 아까 전에 세변의 길이를 알 때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지. 근데 세변의 합은 알 수가 있거든? 맞지? 세변의 합은 알잖아. 이거에다가 코사인 법칙 쓰면 별값 구해지는 거 확인했잖아. 그죠? 다도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t 값은 아는데 t 빼기 뭐, t 빼기 뭐, t 빼기 뭐를 할 수가 없어. 무슨 줄도 알아? 각각을 모르니까 어차피 그래갖고 이 각각을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각각을 알기 위해서 또 쓸 수 있는 게 이걸 x라고 두고 y라고 두면은 x 더하기 y는 8이라는 걸 알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2분의 1 ab 사인 끼인 각이니까, 교과서에서 공식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니까 2분의 1 ab 사인 끼인 각이라고 적어놓고 xy만 풀면 되겠다, xy만 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되고, 이 xy랑 x 더하기 y랑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3총사를 곱셈 변형 공식의 요소라고 해. 합, 제곱의 합, 곱. 얘네들이 나오면 무조건 곱셈 변형 공식을 쓰고 싶어야 돼. 알았지? 그래갖고 곱셈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마저 끝낸다 라는 생각까지 하면 돼. 근데 곱셈 변형 공식에 이용하는 제곱의 합, 곱이 코사인 법칙이 다 튀어나오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 코사인 세타 이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곱셈 공식과 코사인 법칙을 연결시키는 순간 애들이 못 푼다고. 됐어? 이거를 한번 복습해서는 느낌이 잘 올까 안 올까? 안 오겠지. 여러 번 계속해서 아, 코사인 법칙과 곱셈 변형 공식이 결합되는 순간 난 짜증나겠구나. 지금 이 문제 엄청나게 짜증냈는데 그냥 이렇게만 했어도 여러분 짜증냈을 거 아니야. 몇이야? 몇 도였어? 60도? 이렇게만 했어도 좀 짜증냈을 거 아니야. 넓이 구해. 이거 단독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알았죠? 그래갖고 그런 느낌. 여기 길이를 알려줘야지. 여기 길이 몇이야? 어쨌든 뭐 20층 뭐 이렇게 뭐 어떻게 그게 나온 상태에서 구하라고 해도 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았죠? 제가 얘기한 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옆에 있는 것들도 다 기출이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았죠? 그 마지막 12번 문제하고 끝내버리지. 알았죠? 조금 시간이 초과됐는데 나 너무 미워하지 말았죠?